팔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타겟을 잡을 때 딱 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해줘야죠. 같이 던지러 나갈 때 이 상태가 딱 되잖아요. 그 자세를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딱 해가지고서 던질 때는 이 팔을 쭉 해서 이 글러브를 끼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잡아주면서 당겨야 되거든요. 이 힘으로 또 쭉 당겨주는 이렇게 쭉 당겨주는 그렇게 당겨주면서 던져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서는 아무 힘도 안 쓰고 던지면은 순수하게 이 사람 몸의 반쪽으로 했을 때 이쪽 힘으로만 던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쓸 수가 없죠. 반쪽은 그냥 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일어서 보세요. 자, 일단 투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만큼 벌린다라고 하면 이만큼 다 벌릴 필요는 없고 한 요 정도 본인의 한 80% 정도 다리를 벌리고 그다음에 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중심 이동. 자, 그러면은 이쪽 중심으로 왔다가 왔을 때 이제 무릎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힘을 딱 주면서 그러니까 발은 닫아놓은 상태죠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상체 동작은 항상 똑같아요. 이 상태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왔다가 그대로 이거를 뒷다리를 차주면서 이쪽으로 중심 이동이 되면서 던지면서 딱 이 자세까지 오게 하나하나 늘어나가는 거예요. 투구폼에서 포인트 그 다음에 팔스로잉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이동 하면서 이제 허리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허리를 틀면서 앞으로 가면서 와주게 되니까 다리를 빡 차주는 게 중요한 연습이에요. 이거는 다리를 저 요거를 연습을 할 때는 또 뭐를 조금 그 조심을 하면서 던져야 되냐면 뭐 오버핸드 투수라든지 뭐 쓰리쿼터까지는 뭐 사이드나 언더핸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오버핸드나 쓰리쿼터 같은 선수들은 공이 본인이 던졌을 때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느낌이 이게 여기가 투수 여기가 포수라 그러면은 공이 위에서 아래로 가게끔 항상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이게 나한테 오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되면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투구의 동작은 자신의 자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 체중 이동할 때의 타이밍, 몸에 트는 동작, 공을 던지는 팔 동작, 팔로 스루 등이 포인트며 스타트에서 피니쉬까지의 동작은 힘이 있고 부드럽게 연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올바른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실시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구법에는 이제 와인드업 포지션하고 세트 포지션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와인드업 포지션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손을 이제 위로 올리는 동작과 그다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던지는 동작. 이거는 이제 각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편한 걸로 밸런스 잡기 좋고 이런 편한 걸로 이제 본인의 취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손을 넘기는 동작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발을 먼저 뒤로 이렇게 빼게 되죠. 네. 뒤로 빼게 되면서 이제 손을 뒤로 넘기는데 이 손을 넘길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에는 야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넘기는 동작에서 타자들에게 이 구종이나 이런 거를 노출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글러브로 공을 잡은 손을 좀 가리고 넘긴다는 느낌으로. 될 수 있으면 손목까지 좀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동작에서 아마 보일 거라고요, 손이. 네. 보이죠? 근데 요거를 손목까지 가려주고 여기까지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상태까지만 해주면 손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지금 요즘에 이제 야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요런 것도 투수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와인드업을 했을 때 투구 동작인데요. 여기서 이제 다리 드는 동작을 좀 알려드리는데, 와인드업에서 다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도자들마다 좀 다른 스타일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동작을 뭐 천천히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도 있고 이거를 뭐 하이킥으로 이렇게 올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런 동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리를 들었을 때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릴 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왜냐? 다리가 올라가니까는 힘이 없으면은 다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상체가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 넘어가는 거를 주의하고서는 다리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올리면서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 힘을 모을 때까지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그 힘을 모으는 동작을 다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릴리스 포인트까지 100% 힘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동작까지 오기 전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팔이 못 따라 나오고 뒤에서 형성이 되고 제구력 안 되고 볼에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와인드업을 했을 때는 다리를 올렸을 때는 중심이 이 축이 되는 다리에 완전히 중심이 힘이 모아진 다음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와인드업은 시동을 거는 동작으로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내딛는 발을 뒤쪽으로 뺀 후 다시 들어올림과 동시에 양손을 내리고 체중은 축이 되는 발로 옮기는 동작이다. 릴리스 시 온몸의 힘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을 싣고 있어야 하며 이때 시선은 목표를 향해야 한다. 양손을 쭉 뻗어 높이 올리고 가슴을 펴 힘 있는 투구 자세를 유도하는 준비 동작이다.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어디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리요. 다리죠. 네. 다리가 먼저 나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허리 라인, 엉덩이와 허리와 이 라인이 앞으로 먼저 쭉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만 중심을 계속 뒤에다 놓을 수가 있거든. 이게 다리가 먼저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상체가 먼저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중심이 남아있지 못하는 거죠. 자, 유니폼에 이 라인이 있죠. 이 네. 라인이 그대로 포수한테 보여주면서 간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이쪽 면이 안 보이는 건 뭐냐? 그럼 안 보이잖아, 옆면이. 이게 빨리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힘을 못 써요. 제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요 옆면이 최대한으로 길게 보일 수 있게끔. 나갈 때 또 필요한 게 뭐냐? 자, 이 다리로 최대한으로 차줘야 된다는 거. 이 다리로 확 밀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 이 다리가 그냥 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 힘을 줘가지고 막 차주는 느낌으로 이 보폭이 있거든요. 보폭에서 뭐 한 6발에서 6발 반, 7발 이렇게 나가는데 그 거기까지 나갈 때 힘을 팍 차주고 나갈 수 있게끔 다리를 차주면은 스톱. 자, 이게 다리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런 사진 많이 본 적 있죠. 예. 김광현 선수는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네? 그런 식으로 그만큼 다리를 뒷다리를 잘 차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심을 뒤로 있다가 앞으로 완전하게 확 쏟아준다라는 얘기죠. 공은 팔로 던지지만 이 발가락 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손가락 끝에 공이 갈 때까지 힘이 모아서 점점 커져서 손가락 힘에서 완전히 힘이 다 분출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체는 쭉 밀고 나가겠죠. 그럼 하체 밀고 나갈 때는 이 팔을 당기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줘야 돼요. 가슴을 활처럼. 그러니까 하체와 상체 가슴이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튄 상태에서 이게 화살처럼 팡 쏴질 수 있게끔 빵 앞으로 가슴이 쭉 펴졌다가 앞으로 팡 쏴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은 축이 되는 발에서 내딛는 발로 체중이 옮겨지고 발의 움직임이 상반신을 이끌어 힘이 최대가 된다. 이때 축이 되는 발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완전히 몸의 중심을 실어서 내딛는 발 쪽으로 힘있게 차주어야 한다. 홈베이스를 향해 보폭을 넓히기 시작해 공을 쥔 손을 높이 올리면서 온몸을 앞쪽으로 내민다. 내딛는 발에 의해 이끌리듯이 상반신이 투구하는 팔 쪽으로 회전한다. 몸을 틀면 축이 되는 발로 힘이 옮겨지고 그 다음 순간 몸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준다. 이와 반대로 투구하는 발은 뒤쪽으로 끌어당겨지는데 이때 손바닥은 공의 아래쪽, 뒤쪽, 위쪽으로 차례차례 이동한다.